이미 설치된 디펜던시를 제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pm uninstall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gulp 같은 경우 save 있고 dev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걸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uninstall 말고 이것도 있죠. remove를 하더라도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remove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rm으로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쪽쪽쪽쪽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 리무브를 해보고는 싶은데 이 시간이 좀 걸려서 제 컴퓨터가 느려서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npm 해서 어떤 특정한 걸 어떻게 우리가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npm 버전들이잖아요. 버전들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메이저 업데이트, 두 번째가 마이너, 세 번째 패치, 그리고 라벨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 버전이 4, 마이너 17, 버그 패치가 4번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걸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npm install 해서 로데시 같은 경우 로데시에다가 at sign을 붙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4.17.3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로데시 4.17.3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 뒤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니까 서로 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이 서로 물고 물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존하고 있는 다른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어버리면 제 앱이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버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곧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npm update 로데시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로데시를 업데이트를 시키게 되는데 업데이트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캐럿 모양이 있는 경우에는 요 메이저 버전은 두고 요 마이너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틸트가 있다 그러면은 틸트가 있으면은 메이저 버전도 두고 마이너 버전도 두고 요 버그 패치 요것만 업데이트 해달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고 전체로 그냥 이렇게 별표가 이렇게 통째로 있는 경우에는 뭐든지 간에 최신 버전, 메이저 버전까지도 최신 버전으로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한번 다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볼까요? 소프트치게 하면서 안 될 건 없을 건 같은데 npm uninstall install 해서 이걸 해가지고 글퍼를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글퍼 그리고 얘를 그냥 날리는 것이 아니라 세이버에서 dev 이렇게 날리는 거죠. 순식간에 사라졌죠. 다음에 또다시 똑같이 npm uninstall 말고 이번에는 remove로 써서 한번 진행해 보죠. remove 그리고 gulp의 sess 이것을 날려보겠습니다. 보다시피 dev dependency의 두 개가 다 통째로 사라져 버렸죠. 정말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데 제가 편집을 했습니다. 중간에 시간 걸리니까. 그리고 인스톨도 마찬가지 해보겠습니다. 로데시도 한번 지웠다가 다시 설치해 보겠습니다. 글프가 아니라 npm rm 로데시 그리고 얘는 dev는 아니죠. 세이브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틀렸네요. 로데시로 디펜던시가 텅 빈 오브젝트만 하나 남아있습니다. 다 사라졌죠? 여기서 인스톨을 하겠습니다. npm install 로데시인데 이번엔 특정하게 버전을 두고 한번 설치해보죠. 4.17.2를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십시오. 4.17.2 이렇게 해서 새로운 것이 딱 나타났죠.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npm update lodash 하는데 지금 캐럿 모양이잖아요. 캐럿 모양이니까 17번에서 최고이죠. 그러니까 이 패치와 마인 업데이트 이 두 개가 다 최신 버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17.4로 올라갔습니다. 그죠?